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악성 간 종계의 초음파 소견 김창수 회장님의 PPT 해설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간세포암의 분류, 육안적인 소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암의 평택학적 분류는 에겔이 분류했는 이 결절형, 그 다음에 노졸라 타입, 매시브 타입, 디퓨저 타입 대신에 새롭게 병리학적 육안 분류법이 제창되었습니다. 이거는 병변의 크기와 무관하게 이렇게 일곱 개의 타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류법이 아주 병리학적으로 타당성 있고, 그렇지만 이 방법이 별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경계가 불명료한 결절형, 결절인데 크기와 관계없습니다. 베이글리 노졸라타 결절형인데 경계가 불분명한, 그 다음에 익스팬딩 노졸라 타입, 팽창형 결절형이죠. 그 다음에 멀티로드라 컴플론타 다결절 융합형이 있습니다. 결절이 여러 개가 융합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절 주위 파급형 노졸라 위드 페리 노졸라 익스텐션 타입, 결절 주위 타입, 여기 이제 결절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네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인필트레이티 타입, 예, 그 다음에 페둔큘레이 타입, 돌출형 페둔큘, 그 다음에 시로토 미메틱 타입, 유사 경변형. 그러니까 요걸 다시 설명드리면 요네 가지, 그리고 돌출형은 예전에 에겔의 노졸라 타입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필트레이트 타입, 여기 이제 에겔의 바로 매시브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로토 미메틱 타입이가 여기 아마 디퓨저 타입의 조금 비슷한 형태로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디퓨저 타입은 작은 결절들이 쫙 깔리니까 마치 시로시스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이해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글리 노졸라 타입, 익스팬딩 노졸라 타입, 멀티 노졸라 컴플런 타입, 그 다음 노졸라 위드 페리 노졸라 익스텐션 타입, 그 다음에 인필트레이 타입, 그 다음에 페둔큘레이 타입, 시로토 미메틱 타입, 예, 이렇게 일곱 가지 분류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째는 경계가 불명료한 결절형 타입이 됩니다. 경계가 여기에 보시면 크기가 대체로 작은 결절로 주위 결절하고 경계가 불명료한 경우입니다. 이쪽은 그래도 경계가 명료한데 이쪽은 경계가 좀 불명료하게 보입니다. 요 결절형이죠. 에트랄 페이스에 요게 결절이 잘 보이질 않네요. T2에서 요게 하이 시그널로 요게 보입니다. T2. 헤파토미리아리 페이스에는 조형 중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간 세포암 헤파토미리아리에서 조형 중간이 보이지 않고 T2의 하이 시그널, 그 다음에 아트랄 페이스에는 그렇게 약간의 인핸스먼트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의 인핸스, 여기에 인핸스 조금 됩니다.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이글리 노졸라 타입은 아마도 우리가 이 지난번에 공부했던 같이 HCC 중에서 웰 디퍼런시에이티드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웰 디퍼런시에이티드 타입. 다음에는 이 익스팬딩 노졸라 결절이 이제 커지는 거죠. 경계도 이렇게 침습성 췌장 부위였고 변형 부위가 결계가
분명함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좀더그 종교가 커져 가지고 이런 것은 헬로도 동반하는 거지요. 동맥기에 보시면 인핸스먼트가 보입니다. 센터 부분은 네크로시스 되기 때문에 인핸스 알고 변연부에 아드랄 페이스에 하이퍼바스큘러하고 포탈 페이스에 워시아웃이 되고 이 바깥의 경계 부분에 코로나 인핸스 경계 부분에 인핸스먼트 요거는 이제 포탈 베인 요거는 익스텐디드 나중에 지연기죠. 지연기까지 안에는 인핸스가 다 워시아웃 되고 요렇게 캡슐 부분에만 인핸스 된 거. 요거는 주위를 침범하지 않은 익스팬딩 노졸라 타입은 결절이 여기에서 웨이글리 노졸라 타입에서 조금 더 커졌는 거가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종양도 좀더 악성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멀티 노졸라 컴플론트 타입이죠. 이 결절이 이렇게 큰 결절인데 결절이 이제 성상이라든지 이거 조금 틀리는 결절들이 뭉쳤습니다. 인재반 이런 결절이 뭉쳐서로 뭉친 행태가 됩니다. 모자이크 패턴이 바로 여러 결절이 뭉쳐가지고 있는 거죠. 요 결절하고 요 결절, 요 결절이 아마 뭉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네크로시스 부분도 보이고 아드랄 페이스에 요쪽하고 요쪽은 인핸스먼트가 많이 되는데 요 부분은 인핸스먼트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포탈 페이스에는 워시아웃이 되고 바깥에 코로너리 바깥에 이제 경계 부위에 요 인핸스먼트 되는 겁니다. 멀티 노졸라 컴플런 타입입니다. 요거는 이제 노졸라 타입인데 노졸라고 위드 페리 노졸라 익스텐스 타입입니다. 팽창성하는 종괴 변연부의 50% 미만에서 주변 조직으로 파급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런 결절행인데 여기에 페리 노졸라 익스텐션 부분이 50% 미만일 때 노졸라 위드 페리 노졸라 익스텐션 타입이라고 명명합니다. 예, 애트럴 페이스 여기에 인핸스먼트 되는 게 보이죠. 포탈 페이스는 이렇게 워시다우고 요 경계 부분에 코로날 인핸스먼트가 됩니다. 여기 이제 소위 말하자면 노졸라 타입의 위드 페리 노졸라 익스텐시 타입, 노졸라 타입 네 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필트레이팅 타입, 주위 조직으로 종괴의 변연부의 50% 이상 불규칙하게 침습이 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런 타입은 우리 매시브 타입에 가까운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아트랄 페이스에 이렇게 인핸스먼트가 되고 포탈 페이스에 워시아웃이 되는데 전번에 뚜렷한 캡슐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돌출형 페던큘레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겁니다. 돌출되어 있는 건데 간 표면에 돌출되어 있는 타입 애트랄 페이스의 하이퍼바스큘러 포탈 페인의 워시아웃이 코로날 이미지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타입이 있습니다. 간 표면에서 그 다음에 시로미메틱 타입 이게 이제 유사 경변형입니다. 이것은 이제 육안으로 간 경변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간이 무수한 결절로 대체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디퓨저 타입하고 애결에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과 행태를 우리 애결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레이스케일 울트라사운드 파인딩에서 초음파 소견 7가지 내부 에코 종양의 마진 그 다음에 주변 달무리 헤일로 그 다음 라테랄 섀도우 포스테리얼 코스 인핸스먼트 모자이크 패턴 기타 혈관 담도 침범 림프절 전이 간 종대 복수
7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코제네시티는 주로 종교의 크기인데 대체로 크기에 결정이 됩니다. 2cm 이하의 작을 때는 세포가 균질하게 있고 변성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70%에서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나 크기가 커질수록 내부 에코가 증가되는데 이것은 응고괴사, 코아그룰션 네크로시스, 출혈, 그 다음에 파이브로시스, 신생혈관 이런 네 가지 원인에서 내부 에코가 증가됩니다. 작은 결절에도 고에코 병변이 있는데 이것은 페트 메타몰포시스, 그 다음에 사이노소이드가 딜라테이션, 이 사이노소이드인데 이 딜라테이션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슈도 글랜듈라 포메이션, 진짜 글랜드가 아니고 이 조직이 세포가 이렇게 꼬부라지면서 마치 글랜드처럼 보이는 슈도 글랜듈라 포메이션, 요 세포하고 내요그 위내강하고의 경계면 인터페이스가 생기가 반사가 많이 되어서 고에코로 보입니다. 다음은 요 에코제네시스 보시면 요거는 하이퍼에코이고 요거는 하이퍼에코이고 요거는 믹스드 에코, 이거는 크지만 이렇게 믹스드 에코가 많이 생깁니다. 변성이 생기가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 헤모라지, 그 다음에 파이브로시스, 엔지오제네시스, 이네 가지 원인이죠. 그 다음에 마지는 요거는 이제 결절형, 옛날에 에겔 클래시피케이션에 요렇게 결절형은 마진이 요렇게 디스팅트하고 캡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괴상형은 이렇게 주위로 침윤해가 캡슐이 없죠. 그 다음에 디퓨즈 타입이 쫙 깔리는 거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헬로는 간세포암에서 25에서 30% 나타나는데 로우 에코제닉 림이 됩니다. 조직학적으로 종양에 눌린 주위 비간암 조직이 교원 조직, 콜라제너스 파이브가 됩니다. 파이브러스 티슈 앤드 컴프레스드 파렌킴에 있습니다. 종양의 속도가 늦고 분화가 좋은 경우가 많죠. 요렇게 세포들이 컴프레션 되고 파이브로시스가 돼서 라테랄 여기 헤일로가 나타납니다. 간세포암에서 헬로는 메타세에 달라가 어느 정도 크기가 커야 나타나고 대부분 또 어느 커야 되고 헬로는 신한 헬로가 많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